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견고한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에 쫓기고 있고 또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인텔에 다시 역전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먼저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중국 업체에 내줬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연간 기준으로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앞지르며 1위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1위는 28%를 기록한 샤오미였습니다. 1년 전보다 9%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4%의 점유율로 2위 자리로 밀려났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과 같은 수준의 점유율로 샤오미가 급성장할 동안 시장 영향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데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서 제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인데요. 삼성전자는 샤오미에 빼앗긴 점유율을 탈환하기 위해 새로운 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M 시리즈를 인도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글로벌 반도체 왕좌를 인텔에 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인텔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지난해 4분기 사업 부분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 매출이 20조 원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일 예상대로 20조 원 이하로 나온다면 지난 2017년 2분기 이후 18개월 동안 지켜왔던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인텔에게 내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입니다. 이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인텔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왕좌를 두고 삼성전자와 인텔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